안녕하세요. 조은주입니다. 오늘은 브랜딩 전문가 홍성태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장소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에서 27년간 마케팅을 가르치던 홍성태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홍성태 교수님 하시면은 뭐 워낙 그 마케팅 분야에서 뭐 스타 교수님으로 등용하시고 또 베스트셀러 이서서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요. 많이 바쁘셨을 것 같은데 요즘 근황이 어떠신가요? 네, 제가 이제 은퇴 후에는 그 모비브라는 교육기관을 조그맣게 운영하고 있어요. 아, 모비브요? 모비브는 네. 어떤 건가요? 네, 제가 이제 학교에 있을 때는 우리 한양대학교 학생들만 주로 가르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일반 사회에서도 요새 벤처 하시는 분들, 또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 또 일반 대기업에 계신 분들한테도 널리 제가 알고 있는 조그만 지식들, 마케팅에 대한 거, 브랜딩에 대한 거, 그런 거 이렇게 널리 보급하려고 만든 기관입니다. 네, 아 27년간 이렇게 교수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그만두실 때는 생각이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만두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제가 한 10여 년 전부터 은퇴 후에 이렇게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을 뭘 찾다가 근데 매일 미루기만 했어요. 네. 그러다가 자꾸만 미루면 안 될 것 같아서 어느 날 그냥 사표를 쓰자 그러고 사표를 쓰고 나왔습니다. 특별한 뭐 계기가 있는 건 아니고요? 네, 계기가 있는 건 아니고 네.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어떤 잔을 채우려면 잔을 일단 먼저 비워라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은퇴 후에 뭘 해야겠다 그 생각보다도 일단 학교를 나와야 되겠다 싶어서 나왔어요. 네. 나오시자마자 바로 이렇게 모비브라는 이제 교육기관을 만드신 거죠? 한 1년 정도 준비를 했죠. 보통 이제 은퇴 후에는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데 평생 하던 일의 연장선상에서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새로운 걸 배워서 한다 뭐 그런 거 해서 한 1년 동안 시도를 해봤는데요.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 송충이가 솔잎을 먹고 살아야 되겠다 싶어서 크던 작던 네. 저 나름대로 그동안 이렇게 가르치는 노하우를 가지고 새로운 트렌드나 뭐 새로운 마케팅 그런 사례, 지식 이런 걸 갖다가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모비브를 만들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마케팅 사관학교 같은 교육기관이네요. 네, 제가 근본적으로 하고 싶은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네. 이제 연세 드신 분들 또 이런 분들도 새롭게 이제 새로운 지식을 배워야 되겠지만 특히 이제 2030은 그런 기회가 많지가 않잖아요. 네.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이제 그 비용도 지불해야 되고 뭐 등록금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데 더 편하게 2030 그 젊은이들이 와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기관을 만든 거예요. 네. 전공이 소비자 심리라고 들었는데요. 네. 소비자 심리를 선택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경영학 중에서도 네. 마케팅이 좋았고요. 마케팅이라는 게 따지고 보면은 마켓에서 시장에서 이제 어떤 활동들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시장이라는 건 결국 수많은 소비자들인데 그 소비자들이 어떻게 저렇게 구매 결정을 할까 그런 걸 보려면 심리를 알아야 되는 건데 결국 저도 소비자고 네. 우리 기자님도 소비자고 모든 사람이 소비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소비자 심리를 공부한다고 하지만 사실 제 심리를 공부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요즘도 그 소비자 심리에 대해서 강의를 하시나요? 네, 소비자 심리는 뭐 계속 뭐 근본적인 건 변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제 세태가 변하고 또 세상이 변하니까 소비자들이 이 세상에 반응하는 방식이 좀 다르더라고요. 저희가 이렇게 소비자 심리를 알게 되면은 마케팅 전략이 어떤 도움이 되는 건가요? 네, 이 마케팅 전략뿐만 아니라 기업에서 전략이라는 것이 네. 뭐 10년 뒤, 20년 뒤 세상이 어떻게 변할까 해서 크게 거시적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제가 무슨 얘기를 했을 때 이 소비자 마음을 흔들 수 있을까? 그 조금만 흔들리는 축 있죠. 네.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의 마음을 흔들 수 있다면은 그 진동추가 다른 사람의 마음도 흔들어서 시장 전체의 분위기를 바꾸겠다 하는 것이 소비자 심리를 활용한 그런 마케팅 전략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네. 다른 말로 이제 버텀업이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10년 뒤, 20년을 보고 기업의 오너가 이렇게 어떻게 방향을 잡을까 이렇게 하는 걸 갖다가 이제 탑다운이라고 그러고요. 네, 교수님 학문을 하시지만 또 실무를 굉장히 중시하는 교수님으로 또 많이 알려져 있으시더라고요. 네, 창업자들도 많이 만나셨다고 들었는데 네. 그 중에서 가장 좀 인상 깊었던 좀 창업가가 있었을까요? 아이고 요새 창업하는 분들은요. 네. 대부분 이제 젊은 분들인데 제가 너무 너무 많이 배워요. 예를 들어서 뭐 스타일쉐어라는 회사 아시죠? 네. 거기에
한 30대 초반 같은데 제가 짐작에 윤자영 뭐 이런 대표 보면은 대학교 다닐 때부터 내가 무슨 옷 입으면은 이뻐 보이지 이런 거 사람들이 이제 그 인스타나 뭐 이런 데 올리잖아요. 네. 그런 거 모아서 이제 포탈을 만든 건데 지금 그 포탈을 만든 다음에 그걸 어떻게 이 비즈니스화 하느냐 해서 스타일 쇼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분이 조금 더 이렇게 30대로 넘어가니까 그 30대 고객을 위해서 또 29cm 뭐 이런 데도 넘어가고 아주 경영을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렇지만 뭐 그분 말고선도요. 네. 경영 잘하는 분들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예, 젊은 분들이. 어떻게 경영을 따로 배우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네. 경영을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젊은 친구들이 그런 안목과 취향을 네. 좀 쌓기 위해서 좀 가장 좀 추천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뭐 누구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자꾸 많이 봐야 되더라고요. 근데 자꾸 많이 보는데 보여야죠. 그냥 본다고 보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주변에 사업 잘하시는 분이나 또는 원래 센스 있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자꾸 얘기 나누고 그럴 때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네. 교수할 때는 네. 그 남학생들한테 네. 너희들 데이트할 때 어디 가느냐 그래요. 그러면 이제 어디 간다 그러면 야 그런데 말이야 네. 그 백화점 같은 데 가라. 백화점 가면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하고 좋잖니. 네. 그러고 돌아다니면서 그 여자친구한테 저런 상품이 너가 왜 좋으니? 이런 거 물어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남자들이 보통은 평균적으로 여성들보다 이 감이 좀 떨어지는데 그 여성들한테 또 여자친구한테 그런 얘기 듣고 그러면은 너도 이제 감이 좀 올라가 이런 얘기까지 한 적이 있는데요. 그건 이제 좀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한 거고 주변에 감 좋은 분들 또 뭐 예술 하시는 분들 미술이나 음악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저는 자주 만나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똑같은 걸 보더라도 저거 어떻게 생각해? 이런 걸 얘기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그분들한테 듣는 게 저한테 굉장히 큰 이렇게 뭐 통찰력까지는 아니지만 네네. 자꾸 눈을 뜨게 되는 깨달음을 얻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더라고요. 네, 교수님은 안목을 높이기 위해서 그동안 어떤 노력들을 해오셨나요? 전시회 있으면 되도록이면 가서 봐요.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이제 거기 설명을 좀 자세히 읽고 뭐 이런 것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잡지 많이 보려고 애를 써요. 왜냐하면 세상에 모든 걸 다 큰 데가 전부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잡지는 그 기자들이 다니면서 세상에 제일 빠른 것들을 갖다 보여주는데 네. 그걸 갖다가 그냥 훑어보는 게 아니라 꽤 자세히 보려고 애를 씁니다. 저희도 이제 교수님처럼 안목을 이제 높이려면은 전시회도 많이 가고 잡지를 네. 좀 많이 봐야겠네요. 네, 잡지도 이제 자기 분야에 네. 맞는 좋은 잡지를 봐야 되겠죠. 교수님은 혹시 평소 어떤 잡지들 보시나요? 그 한국 잡지 중에서는 뭐 아무래도 매거진 B 이런 거 좋아하고요. 그다음에 그냥 일반 그 뭐 GQ라든지 뭐 등등 트렌드에 대한 것도 보지만은 제가 되게 선호하는 잡지 중에 모노클 네. 되게 좋아합니다. 네, 교수님 그리고 다독가로 굉장히 많이 알려주셨는데요. 요즘 읽은 책 중에서 가장 와닿았던 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저희한테 좀 추천해주고 싶은 책은 어떤 책이 있을까요? 본질에 대한 책 많이 읽어요. 뭐 철학이면 철학 아니면 경제학 이런 책들이 읽는데